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분 누구죠? 뒤로 가시는 분. 아, 뭡니까? 이거 소풍 왔습니까? 네. 소풍 왔습니까? 이거. 네, 왔습니다. 예. 아,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야, 그냥 녹음이 끝내 줍니다. 녹음이. 아,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보약 예. 왔습니다. 보약. 아, 우리 김봉래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분이 따로 오셨는데 오늘은 유튜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인 구독자분들이 오늘 또 봉사해준다고 따로 오셨어요. 아, 벌써부터 뭐 어르신 올라가는 입구에 그냥 나무를 이분은 또 귀신이시네. 또 이 또 이따가요. 이따가 삼켜서 먹으면 그거 뭡니까? 그거 이거야 뭐 딴 게 머위. 아, 머위 가면 뭐 천지입니다. 어르신 집 올라가다 보면 뭐 예? 약초도 많고 나물도 억수로 많습니다. 예? 자, 아이고, 날씨가 좋습니다. 뭐요? 어우, 개구리. 어우, 산개구리. 개구리. 아, 역시 또 찍게 또, 딱 찍게 또 배를 해주신 센스. 아, 역시 우리 김원이 갔습니다. 이제 가시죠. 네, 됐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 안전, 안전. 잘한다. 안전, 안전. 자, 천천히 가도 되니까 안전을, 안전하게 올라가죠. 아이고. 야, 요걸 뭐라 그러지? 요거 부르면 날아가는 거, 요거. 야, 예? 네. 민들레. 민들레. 네. 민들레는 아니라고, 네, 누가. 그래, 근데 민들레 오시대요? 어우, 따서 한번 불어볼까요? 어우.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우, 민들레 홀시대요. 강바람 타고 헐헐헐. 아이고, 아주 끝내줍니다. 자,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굴빛집 어르신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예, 같이 또 예? 동행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또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인생은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여럿이 가는 게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아주 뭐든지 즐기면서 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 야, 근데 오늘 옷 색깔들이 다 저 검정색으로 통일됐네. 약간 검정색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뭐 다 검정색이 저 오늘 컨셉입니까? 다 검정색인데? 야. 아, 몰라. 진짜, 야, 진짜, 예? 아니, 이분 누구신지 진짜 전혀. 아니, 하얀 백바지 입고 올라왔는데 나가. 백바지. 개미 역할 하려고 지금. 아, 진짜. 어허, 개미. 개미하고 친구 되려고. 아, 나 참, 백바지. 예? 이쁘죠? 자, 좀 아시는 분들 가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아, 우리는 뭐 몰라. 우리는 풀인지 이게 뭔지 꽃인지. 어디 가요? 어디 잠깐만 보여주시고. 찔레? 찔레. 오, 인삼보다 찔레 진짜 찔리겠다. 찔레가 이거 맛있습니다. 찔레. 자, 가시죠. 찔레. 자, 우리가 조금 늦은 관계로. 자, 그래도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고. 아, 네. 예, 천천히 안전하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김장훈이 들어주는 센스. 자, 배낭을 저 다들 묵직하게 배낭을 다 오늘 예? 배낭에 다들 그냥 묵직하게 그냥 꽉꽉 차가지고 오늘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아. 아니 근데 그게 언제 벌써 저번에 올 때하고 또 틀리네. 아니 며칠 전에 왔을 때하고 또 틀리네 이게. 도깨병이 왔을 때 이렇게 쳐지진 않았는데. 어? 거 있네. 빼면 거 위에 있잖아. 그거만 살짝 잘라내면 되겠다 그냥. 아 너무 형 크게 잘라. 가지마 잘라. 여기 잘라야 된다고. 아, 알아서 놔두십시오, 형님 또. 어이, 뭐, 바로, 뭐, 금방이네. 역시 형님은 자연에서 살아야 될 분이야. 아니, 가만있어, 어디서 갑자기 뭐, 산적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네. 대박. 어, 톱 좋습니다. 톱 잘 잘립니다, 여러분. 어허, 굿. 어, 조심하세요. 나뭇가지 조심하세요. 천천히. 형님, 서두르지 마세요. 다칩니다.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서두르다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자, 천천히. 아이고, 길을 탁 터줬습니다. 우리 김장호님이. 아하,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효정탕이에요? 효정 씨가 제일 작아? 아이고, 참나. 자, 등치가 작은 사람들 탕이랍니다. 효정 씨 탕. 제가 너무 먹으러 가면 다음. 좋죠, 예. 내려올 때. 예. 저거보다 더 깊은 데 있어요. 저 나오나, 일명 나오나탕.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고사리 풀. 아, 이쁘죠? 이거 고사리 풀이라 하더라고? 고사리는 아니고. 어? 이건... 아, 그니까. 고사리 풀, 일명. 아, 이쁘죠? 풀 하나도 정말 이쁜 곳이 우리 굴핏집 어르신. 야, 진짜 여기는. 그냥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 네. 사시사철 바뀌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연이. 야. 저번에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산나물 종류가 뭐. 조용히 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자연 그대로. 사람이 인적이 없으니 자연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곳. 자, 조심하십시오. 일단 그거 미끄럽습니다. 다 그래도 오늘 대부분 장화들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겨울가 건널 때 아고 폴 잘 꺾었어. 폴 저도 오늘 폴을 깜빡했는데 폴 잘 꺾고 싶습니다. 폴 폴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굴빛이 어르신 첫 번째 겨울가를 왔습니다. 자, 등산하시는 분이신 분 조심히 건너시고. 야, 그냥 사뿐하게 건너네. 이제 몇 분 오시더니 사뿐하게 건너. 우리 너무 멋진 날이. 몇 분 오시더니 사뿐하게 건너. 가볍게. 야, 배낭을 메고 다 사뿐하게 건너네. 아우, 우리 선수들인데. 선수들이야. 아유, 시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넘어진 경험이 있어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 남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겨울가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도 오늘 장화를 쓸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컨셉 어떻습니까? 장화. 아하. 예? 야, 근데 우리 김원희 그 장화 이쁘시다. 우리 신우이 님도 장화 이쁘고. 자, 요, 우리 태백의 황지시장에서 산 장아? 예. 아, 이거 타이어 표입니까? 이거 뭔 표입니까? 예? 대풍. 싸구리 표. 대풍. 장아 이쁘죠? 시장표 이쁘죠? 시장표 장아를 사시나가지고 아주 오늘, 뭐, 뱀 걱정 없습니다. 뱀. 뱀 걱정 없이 마시. 자, 조심하시고. 우리 복례님은 옛날에 다치셔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와, 꽃 봐라. 이쁘다. 그냥 자연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아, 꽃 이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 꽃이 구분이 안 가네? 사람인지 꽃인지. 여기도 원래 못 지나는데 여기 저 도깨비 형님이 다 쳐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막혔었거든. 그냥 나무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야. 이 나무가 쓰러진 데 말하면 키 큰 사람이 불리하더라고, 이게. 배낭을 메니까 고개를 못 쓰게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 좋아요. 자동 통과요? 네. 어허. 통과. 자. 아하. 자, 저쪽 맨 위에부터 저. 우리 김장군님,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김효정님, 세 번째가 우리 너무 멋진다님,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우리 저 김복래님, 신우이님,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김복래입니다. 자, 1, 2, 3, 4, 5. 1, 2, 3, 4, 5. 오, 좋습니다. 야,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최고 온도가 25도입니다. 25도 여러분. 자,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근데 오늘 산행 진짜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어, 진짜. 조심히 올라가세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실 땐 집중해서, 산을 탈 때는 집중해서. 아이고, 우리 산신령께 비나이다.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아하. 아, 좋습니다. 아. 야, 벌써 땀이 나. 그냥. 헤어밴드를 했는데도 땀이 막 진짜 벌써 떨어지네. 내 나이를 아니 제 예? 그때를 돌려다오. 아, 참 세월이. 예? 우리 김원래님이냐 백두산을 막 그냥 백두산을 산행하신 분인데 이거 참 세월이. 그때 언제입니까 백두산 간지가? 2007년도입니다. 아, 2007년도 무려 1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는 잊지 마세요. 옛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 자,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하. 하여튼, 참 옛날 생각이 나겠죠. 젊었을 때. 아, 우리 인생이 참 덧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냥 세월이 지나서, 백두산 갔다 온 지가 벌써 17년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저도 오늘은 조심조심 전번에 한번 넘어져서 다친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이 문제가 아니고. 자, 첫 번째 우리 화전민이 살던 화전민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유, 그냥 돌담이 그냥 이끼로 그냥 아주 예쁘게 그냥 돌담이. 아, 참 이렇게 옛날에는 참 화전민분들이 이게 돌담을 쌓은 거 보면 참 진짜 대단합니다. 자, 계곡 물소리. 자, 좀만 더 가면 이제
쌍바위 폭포 이제 요 거의 다 왔습니다. 쌍바위 폭포에서 좀 쉬었다가요. 쌍바위. 자, 누가 그 어디 누가 뭐 뭐 선녀가 샤워를 한다는 얘기가 오늘 선녀가 뭐 샤워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예? 탈이. 아, 왜 막 벗기려고 드세요? 산에 와가지고. 아, 나 죽겠네, 진짜. 아. 예? 입수? 야, 근데 더워서 진짜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진짜 여기서 놀다 가고 싶다. 예? 수영하고 좀 놀다 가고 싶어. 아. 자, 우리 다섯 분이 모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혼자 앞서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봐, 그거 바로 더우시죠? 봐, 내가 오늘 25도라 내가 잠바 입을 때부터 내가 알아. 아, 저는 오늘 티 하나 입었는데요. 티 하나 입어도 덥습니다 오늘. 어우. 완전 여름. 따라오세요. 참, 김목래님하고 우리 시누이분인데, 참, 요즘 이제 진짜 상상할 수가 없죠. 네. 시누이하고 저렇게,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지낸다는 게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좀 어려운,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관계잖아요. 시누이니까. 네? 참, 진짜, 대단합니다. 시누이분이 따라오셔가지고. 아이고. 예, 네, 뭐가 있어요? 더덕. 더덕? 오, 향. 야, 진짜. 더덕 향이 막 코를 찌르네. 야, 어디 있나, 여기가 숨어 있나, 더덕이. 이 더덕이. 신 같다! 신. 나 신이 아니고 신을 봤다는. 아 참. 아, 여기는 신 보기도 힘들어요. 더덕 향이 진짜, 야. 야. 응? 더덕 넝쿨인가? 야, 더덕 향이 그냥 넝쿨이 뭐 이제. 자, 얼른 가시죠. 더덕 향이 그냥 끝내준다. 아.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아,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게 더덕이야? 요거 더덕이. 아, 얘가? 오호. 아, 예, 예. 오호. 야, 농구 쳤네, 더덕. 오, 더덕아, 조금만 더 크다오. 내가 먹어주리라. 조금만 빨리 크다오, 이제. 내가 더덕을 먹고 말 거야. 먹고 말 거야. 아하. 자, 여러분, 드디어 쌍바위 폭포. 쌍바위, 저 보십시오. 쫙, 그냥 비가 오면은 양쪽으로 쫙 흘러내린다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쌍바위 이끼 폭포. 아, 일명 쌍바위 이끼 폭포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자, 쌍바위 폭포에 좀 쉬겠습니다. 형님, 그 전선을 좀 위로 좀 올려주세요. 전선 때문에 그 못 나가 있더라고 저번에. 전선이 아예 밑으로 내리든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전선이 아니면 전선을 좀 들어줘. 거기 빠져나가게 전선을 좀 들어주세요. 자동에 걸려서 다 내려가.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 들어주세요. 거기, 거기서 여기, 요 바위에 좀 쉬자. 아니, 아니면, 형님. 아니, 아니면, 형님, 요 바로 위에 그 영자집 쉴까? 요 폭포에 쉴까? 요 바로 위에 영자집이야. 어? 어? 영자집 가. 근데 거기는 폭포가 없어서. 바로 영자네 집으로 가요, 그럼. 어, 영자네 가셔요. 야, 톱 아주 톱 큰 거 갖고 왔네. 형님, 그거 완전 자이언트 톱인데? 야, 가정에서 쓰는 톱이 아닌데? 전화관에 인수할 거야, 이게. 어? 전화관에 인수할 거야. 인수할 거야? 그니까 인수. 야, 대박. 그 큰 나무가. 아니, 이거 바깥을 밀어야 돼. 이거. 형님, 그 가기도 전에 힘 너무 빼면 안 돼요. 우리 또, 그거 가서 또 봉사해야 돼. 그럼. 힘 너무 빼면 안 된다고. 꼭 걸리는 것만 자르시고, 그냥 통과. 아이고. 아, 그만해, 이거. 됐어요, 됐어요. 사람들 다 지나가요. 배낭만 저 지고 가면 돼. 우리가 다 깔끔하게 주면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없다니까. 저기 여기 위에 영자네 집. 영자네 집. 아유, 너 한 번 받고 좀 쉬어. 아, 아니요, 그 영자네 집 가세요. 영자 집은. 아. 아니, 거기 넓잖아. 아니, 거기 넓으니까 그거 쉬어, 그냥. 형이 닦고 와요. 여기 뭐 개울물 있네. 닦고 먼저 올라가요. 쉬어요. 바로 위에요. 영자님 바로 위야. 물이 저번보다 줄었다. 줄었어. 그게 이제 날이 저 더워지니까 금방 말라버리지. 아우, 멧돼지 같은, 산에 멧돼지 같은. 아니, 멧돼지가 있잖아. 너무 더워가지고 물 마시러 온 것 같아. 왜? 멧돼지 물 마시러 온 것 같아. 가시죠. 멧돼지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순수한 사람을. 그러니까 형님, 멧돼지가 얼마나 순수한데. 사람들이 만들었지, 멧돼지가 얼마나 순수한데요. 당장 얼굴 가려줘, 그 멧돼지. 근데 형님, 제가 딱 얼굴 봤는데, 아, 얼굴이 점점 더 잘생겨져. 아, 진짜 거짓말 말고 내가 영상을 딱 봤는데, 형님, 얼굴이, 와, 빛이 막 나와, 이제. 아. 야, 내가 화장하고 나오게 생겼는데. 우리 저기 너무 자주 봐서 그래요. 아, 그런가? 사람은 익숙해진다고 점점 잘생겨져 보여. 아유, 나는 삼포야, 삼포. 하느님도 포기하고. 아이고, 형님, 뭔 소리 그러니까. 하늘이 포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참네. 아, 뱀도 지가 잘생겼다고 해요, 뱀도. 아이고. 아하, 좋다. 돗자리 갖고 왔어요? 어? 돗자리 안 갖고 왔어. 거기 있는 거 쓰기로 했잖아. 거기 있는 거, 전에 있던 거. 아, 이쁘다. 자,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어르신 갖다 좀 좋아하겠다. 그, 아예 줄 거예요? 아예 줄 거예요? 아니면? 아, 줘야지, 당연히. 와, 대박. 야, 어르신. 근데 어르신이 저, 줄 정도로 무겁진 않죠? 아유. 이게 무겁다고? 어르신 충분히 들겠는데. 야, 또 우리 또 복 받으려고 우리 또 팀들이 돌을 올렸습니다. 저, 이거 뭉개면 안 됩니다. 이거 뭉개면 어떻게 벌금을 뭐, 이거 만에 뭉개서. 그치, 우리 것만 따로 샀자. 이제 올 때마다. 우리 것만 따로 샀자, 돌탑을. 아, 또 우리 영자네 집. 영자씨 집에 왔는데. 자, 우리. 아유, 가, 쉬었다 가. 난 저기 안 간다, 이거. 왜? 아, 결정 기가 그래. 아, 그래서 형님이 저기서 쉬자고 했구나. 계곡에서. 관계 없는데. 아, 관계.
형님 내가 앞에 쓸게. 형님 그 저 장 안 신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다 몰아야지. 자 우리 영자씨 영자 아버님 오늘도 왔습니다. 자 잘 계셨지요 우리 영자 아버님. 좋은데 천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 집이 봐 이렇게 무너졌어요. 봐봐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제 풀들이 많이 생긴 게 아주 이제 뱀도 이 정도면 이제 좀 있으면 뱀 나와. 좀 있으면 뱀도 나와 이제. 우리 나무가 풀어주면서 찾아오기는. 그럼 저 나무가 저 보시오 영자 사대한 자전거 가마솥 이게 근데 그때 저기도 있었는데. 아 야 빌어주십시오 우리 영자 아버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아 우리 또 명복을 빌어주시는데. 아 자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 좋은 데 가십시오. 자 오늘 바로 가죠. 저분이 안 가시니까. 네. 따로 영상 안 찍을 테니까요. 프리미엄 영상으로 그냥 묶어서 올려버리지. 요것도 요것만 찍어서 올리면 또 어떤 사람도 하, 또 태클 걸더라고요. 맨날 이 옛날 일을 뭐 아픈 기억을 자꾸 들춰낸다고. 아이고 보십시오 그냥 여기 저 영자네 집이 그냥 아, 세월이 진짜 아. 뭐가? 제피? 제피, 제피. 초피라고 돼, 제피. 어르신 마당이 엄청 많아. 그건 나도 알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난 그건 알아. 제피, 제피. 네. 아니, 제피를 초피라고 돼. 지역마다 틀려, 부르는 게. 또 제피, 초피. 어, 예, 오우, 복리님. 예쁘십니다. 아하. 오늘 따로 씨 잘했죠? 아. 근데, 어? 아이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세상 바로 지금 바로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어서 어, 예. 누가 뭐래도. 야, 참, 이 영자네 집이 참 옛날, 이제 아픈 그냥 저 넘어, 아픈 추억 속으로 이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픈 추억 속으로 다 이제 끝나갑니다. 여기 나무 보십시오. 아, 진짜. 여기도 나무도 많이 늙었네. 여기도 이제 곧 나무가 완전히 그죠? 처지네, 막 늙어가지고. 뱀처럼 나왔다. 네, 뱀이야. 완전 뱀나무야. 응. 저기 뭔 나무를 하더라고, 잊어버렸는데. 요게 감나무가 앞에. 요거, 요거, 여기 감나무. 저기 뭔 나무를 하더라고. 저기 뭔 나무를 하더라고. 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고목이 되면서 밑에 먼저 이렇게. 네? 어디? 나무가. 야, 그거 특이하게 생겼네. 안 보이네. 이거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리겠다, 이거 봐. 여기? 야. 다래나무. 뭐 꼭. 뭐, 꼭, 뭐, 이상한. 아, 왜 웃으세요? 제가 뭐 이상한 일 했는데 벌써 복례님 웃으시는데. 아, 나 미치겠네. 뻥 뚫린 게 그냥. 아유.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어디 좀 쉬어야 될까, 넓은데. 아까 그거 쉬었어야 되나? 조금 더 올라실까? 조금 넓은 데 가셔요, 이제요. 그 산수까지는 못 올라가 힘들어. 중간에 한번 쉬어야 돼, 넓은데. 자, 앞에 전달, 넓은 데 쉬세요. 넓은 데 쉬었어요,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깔딱고개 시작됩니다, 깔딱고개. 깔딱고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 깔딱고개. 깔딱깔딱 넘어간다, 저거, 깔딱고개. 아휴.
참 사연이 좋아. 나무도 우리가 잘랐나? 그렇지. 하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이고, 지팡이 잘 가셨다. 맞아요. 어르신, 그렇게. 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팡이를 짚어. 야, 그래도 여기는 이제 그늘이 지금 오늘 엄청 더운 날인데 그늘이 좀 지고 있어요. 아, 자, 어디 쉴 데가 있나요? 아, 저도 뭐 음식하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걸 싫어가지고. 쉬어야 돼. 어디 있어? 그 넓은 데 없어요? 아, 아하. 그럼 고까지 올라가자. 고까지 올라가시죠. 산수까지는 한 더 가야 돼. 한참. 꺾어지는 데서 해 그러면. 어, 꺾어진 데서요. 산수까지 더 가야 돼. 힘들어. 아유, 가스가 막 나오네. 아, 천천히 올라가세요. 아, 그래도 산 잘 타시는데? 우리 산 잘 타셔, 그래도. 못 타요. 못 타? 천천히, 쉬어. 그제? 산 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 올라가시자. 여기 올라가시자. 아, 아까 저 폭포에 쉬었어야 되는데. 그냥 폭포에 쉴 거랬네.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나는 영자네 집에 있을래 했더니, 아까 폭포에 섰어야 되네. 자,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자, 여기 우리 보십시오. 여기 경사 보십시오. 일명 이제 깔딱고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깔딱고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만만했죠? 동네님, 지금까지 만만했죠? 이제부터는 약간 깔딱고개 시작됩니다, 여러분. 깔딱고개. 깔딱깔딱 넘어가는 깔딱고개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깔딱고개. 아, 깔딱고개. 깔딱고개. 깔딱고개 첫 번째. 요거 한 번만, 요런 거 한 번만 더 가면 됩니다. 깔딱고개. 아, 우리 효정 씨는 체력이 좋아. 평상시에 운동을 해가지고. 아, 체력이 좋아. 아, 남자들 반 죽이겠는데. 아, 남자들 반 죽여. 형 체력이 좋아. 아. 아하. 아, 그냥 살 딱딱 빼서 그냥 미스 코리아를 한번 나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계획이 있는 거요. 그래, 언니. 여장 딱 하면 요즘 대중 돼요, 몸매가. 아, 돼요. 키도. 어디 한번 나가볼까요? 키도 되고. 뭐 다 되잖아. 그 된다니까요, 언니. 네, 얼굴 조금만 뜯어고 치면 돼. 조금만 뜯어고 치면 돼. 아, 조금 뜯어고 치면 돼, 언니. 입 좀 집어넣고, 네. 눈 쌍꺼풀 딱 하면 커져. 잠깐만. 네. 다, 언니, 다 계획이 있어. 자, 화이팅! 아이제 자, 첫 번째 깔딱고개를 올라오겠습니다. 야, 여기 아주 영상이 길이 남을 겁니다. 자, 김원래 화이팅! 산에를, 여기 이분도 산에 타신 지 오래됐대. 그 복례님 맨날 다쳐가지고. 한번 저 핀을 박았어요. 복례 언니는 가방을 왜 두 개씩 매달았어? 뭐? 앞에 가방 뭐야? 돈. 야, 돈다발을 들고, 산에 돈다발을. 돈다발을 들고 왔어. 형님! 빨리 형님. 돈다발 들고 왔어. 형님밖에 털 사람이 형님밖에 없다. 이쪽에 와서 이쪽에. 자. 빼줄게. 자, 골고루 앉아보세요. 영상 여기 난 찍을 테니까 그거 앉아봐. 딱 요 영상 찍는 각도야. 영상 찍는 각도야. 자,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대화하시고.
자, 요거 요거. 어떠세요? 좋아요? 자, 우리 얼마나 왔죠? 한 달? 한 달 정도 된 것 됐다. 저번 달 29일 날. 저번 달 29일 왔으니까 딱 하늘. 아, 야, 댄스. 어우. 아, 형님 빽 빠질 거 써야 되는데. 아, 오늘 빽 빠지고 이제 그래서. 그럼. 아, 이따가 갈아입을 거. 아니, 개미하고 친구하고 싶대. 아, 나. 개미처럼 일하고 싶다고. 아, 옷 가져왔잖아요. 개... 아, 이따가 갔다 와서. 그게... 배짱이 복장이 개미처럼 한번 일한다니까 한번. 아, 어차피 숙소에다가 저기 가방 놓고 갈 거 아니야? 형님, 지켜보겠습니다. 개미처럼 일하는지 내가 가서. 아, 나는, 난 일 못해. 아, 아하. 국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아, 어떻습니까? 어디? 땀이 좀 닿으면서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섹시? 섹시, 섹시. 어우. 섹시, 섹시. 어, 머리가. 어, 오늘은 저 손수건 대신, 아이, 밴드를 착 쳐볼까? 이게 나? 그 손수건이 나댔다는데? 손수건이 좀. 아, 손수건이? 아, 좀 난 튀는 거 좋아하는데. 아, 손수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밴드가 괜찮습니까, 더? 어, 네, 깔끔한데, 밴드가. 밴드 다음에는 하얀 걸로 하세요. 튀는 색으로. 네, 하얀 색. 밴드가. 그러면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지. 그렇지. 뭘 하시네. 아,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워낙 뭐, 코디도 다 해주니까, 네, 뭐, 할 게 없어. 코디를 다 해줘. 아, 네, 미겠어. 다음에 밴드 하얀 거 사야지. 아, 지금 다 내게 줄 거야. 응? 예? 바쁜 내게 줄 거야. 뭐. 아니, 오늘 밥을 해왔는데, 밥이 네. 조금 약간 돼요. 내가 밥도 내게 줄 테니까. 괜찮아. 다 여기서는 먹, 다 여기서는 먹으면, 예. 다 저 뼈가 되고 살이,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이제 가요, 일어나요. 아유, 뭐를 벌써 갑니까? 아, 여기 선들에서. 먼저 가시죠. 아, 우리 회장님 제일 힘있어야 돼. 먼저 올라가십시오. 배낭 피해서. 아유, 뭐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아, 저, 급한 게 아니야. 저는 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아시죠? 뭐 하시려고 아, 비밀, 예. 아, 사탕 마시죠. 저 사탕 하나 주세요. 비밀. 아, 그거 하면 안 좋아. 그 아주 안 좋아. 아, 저도 하나 주세요. 아주 안 좋은 사탕이야. 아, 그. 맛있는 걸 왜 혼자 드시냐. 아주 안 좋은 사탕이야. 자, 올라가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올라가십시오. 야, 우리 김홍인데 이제 앞으로 스타 되겠다. 영상 딱 보면 이제 스타 된다, 스타. 바로. 자, 가다가 힘들면 또 중간에 아무 때고 쉬는 겁니다. 산소. 자. 다음은 산소. 자, 산소까지 가능? 산소 힘들 텐데. 산소. 산소 만만치 않을 텐데. 자, 다음은 이제 산소에 쉬는 거로. 아, 저도 산소까지. 산소까지 한번 도전. 산소까지 도전. 베이스 캠프 2. 베이스 캠프. 원래 그 폭포가 그 베이스 캠프 1이었는데. 참, 멋진 형님은 참, 참, 진짜, 저, 예? 우리 저 멋진 형님은 JQ가 내가 와서 JQ가 한 200은 넘어. JQ가 뭔지 알죠? 잔머리 IQ. 예. 잔머리 저, 예? IQ가, JQ가 형님은 200이 넘어. 이야. 바로 그냥 베이스 캠프라 하잖아, 베이스 캠프. 우리 그 베이스 캠프 형님, 저 배낭 갖고 왔습니까? 야, 베이스 캠프. 어? 베이스 캠프 한번 치는 겁니까? 야, 우리 뭐 히말라야산 등반도 아니고 뭐 베이스 캠프까지 있어. 야, 미치겠네. 아.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꼭 사야 해 성 있어. 엄청나게 큰 거 쓰러졌어요. 도깨병이 다 점 찍어놓은 나무 있어. 그거 겨울 내내 떼겠더라.
그거 하나 하면 겨울 내내 뜨겠다. 나 혼자 만드는 이거 아니야, 이제. 아이고, 경사 보십시오. 그냥 여기로, 여기 옆으로도 굴러 떨어지면 그냥, 뭐, 뼈도 못 쳐도 뼈도. 아. 자, 우리 베이스 캠프 2. 2를 향해서. 고고고. 쉬세요. 조금 운동 안 하시다가 무리죠? 네. 여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베이스 캠프 나와, 우리. 베이스 캠프 쉬는데. 그럼 온만큼 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만 우리 베이스 캠프 2는 조금만 가면 돼. 이제. 아. 아니 그 하라고 산도 산도 집은 더 가야죠. 그죠? 아 절반도 못 왔어. 그다음부터는 산해요. 그다음부터 어려운 일. 아 천천히. 그래서 산행 워낙 오랜만에 하셔 놓으니까 우리 봉님도 그렇고 전에. 어 누굴 꼬시려고 자꾸 그러십니까? 네? 아, 진짜, 됐어요. 네? 됐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신우님도 맨드시고 아 그래도 꿋꿋해 할지 기분 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자 가시죠 산소까지 자 우리 베이스캠프 2까지 가서 이제 베이스캠프에서 좀 쉬어야 돼 우리 진짜 이게 지금 너무 무리하게 왔어 내가 봐서 오늘 정확히 한 2시간에 여쭤서 갈라 했는데 오늘 지금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최대한 안전하게 즐기면 쉬어 어르신 말벗이나 오늘 해드리고 가려고 말벗이도 중요하지 아 또 우리 김원희 가면 또 이게 또 말벗이 잘 되겠네 예? 아 우리 김원희 가면 또 어르신하고 말벗이 잘 되겠어요 말벗 말벗 말동무 안 벌려. 아, 그럴지도 모르지. 오, 땅바지, 오, 자네는 내려가지 말게. 나하고 그냥 여기서 말동문을 하면서 놀자 그러. 머리 아프다. 아. 아. 자, 요것만 고비 넘어가면 이제, 깔딱고개는 끝났는데. 자,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 두 번째 이제 깔딱고개 마지막 두 번째 코스 여기까지가 힘듭니다 저 산소까지 자 깔딱고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요거 이제 넘어가면 5분 우선 산소 가면 이제 거의 5분 우선인데 그렇게 경사가 안 셉니다 아 자 대단들 연인 사이 같아, 진짜. 아 부러워. 저도 밀어드릴까? 너? 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 신발이 장화랑 미끄럽네요. 미끄럽, 조심해야 돼. 그래도 난 넘어졌잖아. 내 이 장화 신고 왔다, 그때. 와가지고, 개울가 쪽에서, 예? 영상 찍다가, 이게 무게가 한쪽으로 딱 쏠리니까, 고만 미끄러진 거 아니야? 넘어진 거 아니야? 장화가 좀 미끄럽다고 다른 거 비해서 트레킹화가 좋긴 좋은데 그래도 장화는 뭐 겨울 건너고 뱀 같은 거 나올 때 좋지 에? 뱀 걱정 안 해도 되지 자 가시죠 아이고 우리 김원희 여보 여보 나도 그래 그렇지 그럼, 여보 세칸 에? 여보, 세카! 여보! 해요! 아 하여튼 재밌는 분이야. 개구쟁이만이야, 개구쟁이만. 제 방에 개구쟁이만. 아. 사람이 딱 봐서는 진짜 뭐 50대도 안 돼. 40대 같은 스타일인데. 아, 참, 저 나이에 개구쟁이, 진짜 개구쟁이 같아. 아, 저도 저렇게 살랍니다. 아, 60이 넘어도 개구쟁이처럼. 어우, 또 흔들어주는 센스. 가시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곱게 그려야 해 사람아 사람아 아인걸 아 야, 확실히 오늘 날이 더우니까 저번보다 조금 더 힘드네, 더우니까. 저번에 시원했거든. 저번에 딱 씻고도 했는데 그때 바람도 살랑살랑. 거의 다 왔어, 이제. 요에 바로. 베이스 캠프가 이제 저, 야, 이거 리얼이다, 이거. 이거 이제 영상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 리얼이다. 자, 굴빛집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우리 김범님한테 보여줘. 굴빛집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 돼. 이거 리얼이야, 리얼. 사람들이 뭐 쇼를 하는 줄 알아. 어? 아니, 힘든 척 하는 줄 알아. 쇼를 하는 줄 알더라고. 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간만에 운동하니까 뭐 되죠? 이제 다음에 도전하지 마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음에 도전하지 마세요. 또 할 건데요? 아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아니, 여유, 다 왔어. 자, 가자. 우리 조금 쉬자. 바로 위야, 이제. 다 왔어. 원래 여기가 제일 세. 다 왔어. 여기가 경사 제일 세. 위에서 밑에 좀 더 멋있어. 각이 잘 나와. 각이 잘 나와. 자, 엉덩이 밀어주세요. 무거운 엉덩이를 밀어주세요. 각이 잘 나와. 아, 화이팅. 여기 장아는 신고 못 뛴다. 장아도 이제 자꾸 쉬다 보면 요령이 생겨. 난 좋던데. 아니 형님, 난 정도니까 좋아. 왜냐면 나는 여기 등산하시는 뭐 발톱이 아프잖아. 내성 볼 때는 발톱이 아파. 와, 베이스 캠프. 어디 갔어요? 베이스 캠프, 야, 이거 두 번째 오는데, 이거 장난이야. 어떻게, 라면 끓였어요? 아, 정말. 아, 대박. 야, 우리 대장님. 산하 대장님. 아, 대운데 다 올랐어요. 아유. 아유, 복내님 오늘 장난 아니야. 만만하게 봤지? 에? 옛날 생각해서 백두산 갔다 왔다는데 만만하게 봤지? 옛날이 아니지 나이가. 나이는 못 속이지. 만만하게 봤지. 자, 이제 휴식 타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 벼락 메고 영상 찍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어깨 빠져 아무나 못해.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자, 10분. 자, 10분 가시. 자, 우리 신우이님, 화이팅! 화이팅! 아, 오늘 뭐 한 10년은 젊어졌어? 아, 오늘 산소 아니야. 산소 없애 옮긴 거야. 이장한 거야. 아, 그래요? 네, 산소 아니야. 이장한 거야. 예, 네, 산소 아닙니다. 리얼하게 보여드릴. 거의 넉다운 지경. 다시 일어났어. 빨리 손 들었어. 아니, 형님, 쓰리 하는 순간 이렇게 딱 흔들었다고. 쓰리 하는 순간 흔들었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쓰리. 이거 움직이면, 이거 아웃 아니야. 조금만 움직이면 돼. 아니야, 어깨를 세워서 어깨부터. 아, 그래. 아, 재밌네. 자, 이제 10분 오시지. 저도 또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땀 많이 나네. 저 여기 누워서 이거 지키고 있을 때 갔다 오셔. 그 어르신이요. 아니, 오늘 뭐, 내 친구가 온댔는데, 왜 안 오는 게 이거 도대체? 오늘 딱 오면 이제, 아이. 어르신 기대하고 있다, 실마니 언니. 그럼. 기대하고 있다가, 그래. 친구, 오늘 내가. 언니 영대 좋아하지. 아니,
내가 어제 전화했단 말이야. 방 하나 치워놨다 깨끗하게. 내가 어제 전화했단 말이야. 아, 어르신하고 딱 그냥 같이 말보다 할 사람이 딱 오니까 어르신이 막 지금 방 치워놓은 딸이지. 방 딱 갔다 그, 그 방 청소하는 사람이 아우 오늘 방 닦는데. 방 닦는데. 야. 아, 이불도 새로 끓일까? 어? 그니까. 아, 인간이 아니, 이불도 조금 뭐, 그 스페어가 있는데, 그것도 좀 때가 묻긴 했어. 근데, 지금 것보다는 훨씬 완전 신혼 빵이야. 와. 아이고, 완전 신혼 이불이야. 신혼 이불이야. 아, 그럼 나 퍼주려고 그러는데 올라갈래. 우리 몰라, 신발로지 몰라, 근데. 형님 뭐, 도 닦으신 것 같아. 주무십니까? 도 닦으신, 뭐 있었어요, 금방? 도 닦아 주무셨지, 형님. 어디 잠 못 자죠? 차에서 좀 앉았어요? 피곤하시지 뭐. 앉았어. 잠 못 잤어. 운전하면서 졸리다 그러지. 그러고 나니까 장군님 저 뭐 졸리지. 잠깐만 우리 여러분 저기 기왕 요 여기 넓은데 밑에 내려가십시다. 네. 그래야 제가 영상 이거 찍기가 편해. 여기 올려놓을게. 어차피 올라가는 거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 아니요 여기. 내려가라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그런가? 되잖아. 그럼 알았어 여기. 여기다 딱 세워놓을게. 네. 여기다 딱 세워놔야지. 아이고. 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돼. 됐어. 점프. 좀 재밌게 놀아주세요.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봐. 재밌게 놀아주세요. 마이크 잡았어. 어, 진짜네. 그거 왜 웃겼어요? 배짱이 노래하신다 그랬거든. 노래하려고 했다니까. 나는 응원하면서 배짱이고. 근데 내가 진짜 이제 다듬 아, 일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개인 복장을 온 거지. 아이고, 환장한다. 아, 진짜 노래방 마이크. 원수분 깔아봐야 알아요. 거 올라가서. 할지 안 할지. 아니, 오늘 일하러 왔다니까, 그래서. 아니, 딴 분들도. 하여튼, 우리, 저, 모시다님은 진짜 아이디어가 JQ가 200이야. 맞아. JQ가 200이야. JQ. 맞아, 아주. IQ는 100인데, JQ가 200이야. 어, 꾸러기야, 꾸러기. 아이고. 꾸러기. 장난 꾸러기, 장난 꾸러기. 잘 새겨들어야 돼. 나무 어디다 저거? 열리지 않냐? 열리지? 형, 이제 창문 붙었잖아. 열리지. 아, 안 붙은가? 열리지. 아따, 진짜. 아, 양성이니까 붙었어. 아유. 아니야, 여기서 붙은 걸로 해. 아유. 아, 붙은 걸로 하면 여기서는 딱 붙었다. 안 붙었는데? 아, 여기서 붙었어. 저 나무 보고 되나 봐요. 이거 열리지잖아, 완전히. 야, 제대로 붙었네. 아유, 진짜. 그 형님 심해서 노래한 거 보죠. 일단 여기서 리허설 한번 하고 가야지. 리허설을 형님 여기서 해주고 올라가요. 리허설을. 자기가 해. 무조건 달려갈 거야. 18번. 18번. 오늘은 또 노래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리허설. 아 저기. 리허설 해주세요. 달려라 하니. 불빛이 버른 배로 달려갈 거야. 어 예. 아이고. 오늘 노래하고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래. 아, 거의 그렇다 봐야지. 네. 어, 가야 되나? 응? 어, 5분 있다, 5분, 5분 더. 형님은 힘이 남아들어 좀 빛 좀 보조를 맞춰주세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지금 저는 저 김목래님하고 우리 저 신우님이 지금 따라가시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쁜 사람이. 저 대명 못 시키고 와서 후회하시죠? 아니요. 지장을 많이 주는데 내가 오늘 아, 후회를 왜 합니까? 후회는 왜 하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올라가시는데 방해꾼. 아우 나 이렇게 방해할 줄 몰랐어. 진짜, 아우 아 진짜 아 옛날에 김봉래 씨가 어디로 갔나. 자 김봉래 씨 C 나왔습니다. C A B C에서 C 나왔습니다. 진짜요? 좀 있으면 이제 구구단 나올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거 팔 나올 거예요. C에서 저 불알만 안 붙으면 돼요. C에서. 아이고. 그 진짜 욕이야. C 불알 이러면. 아, C 불알? 아. 아, 여기 방 안에 있어. 자꾸만 해. 그래. 그래서 내가 장화 살라다가 우리 신랑이 막 난리 쳐 가지고 나왔어. 아니 저는요. 왜 장화상이라고 왜 배신하고? 아 청지 같은 사람. 아 남편이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발 따로 그러니까. 신발 따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힘들어? 지금 운동하던 사람들이 좋아하지. 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했잖아. 이게 이러니까 앞으로 실리도 이러고 오는 거야. 이러고. 네 맞아요.
난 장소도 편한데 이제 적응돼가지고. 그게 이제 저기가 적응이 돼서 그렇지. 처음에 덜렁덜렁한 것 때문에 네. 괜찮아. 뭐 적응돼서 그래. 뭐 저거 신고 그래가지고 살라다가 안 샀다니까. 이게 허술한데. 열을 이장했구나 이거. 어 이장한 거. 근데 다시 해야지 강요식을 해놨나? 몇 잔했는데 기적을 못 보라. 이왕 신한 거를 한번 산수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친구였다. 아니 여기 옛날에 마을 일했던 사람이 계시네. 그지?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분이 썼겠지 모르지? 마을 사람 여기 여기 사시던 분. 아니 여기 사셔도 가방을 버리고 갈까? 옛날에는 이런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야. 전망이 좋고 나니까 그냥 그때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저기 근데 저기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지? 어디 불빛이? 아니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보여. 나 서 있는 데. 아 진짜네? 네 불이 반짝반짝하네. 반짝반짝하네. 거기서 반짝반짝하네. 네. 저거 뭐야? 저 차 지나가는 거잖아. 저게 무슨 차 지나가는 거야? 저 석자 여기 있잖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닌 시멘트. 같은데? 아닌데? 아 근데 저 어쨌든 같은데요, 건물?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러는데 응.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 응. 아 근데 네? 내려갔는데 뭐. 아니 안 내려갔어. 그 자리에서 응.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너무 심해요. 찾아가지고 아니 덥다 그랬으면서 또 불 떼시네. 불을 떼야 찜질하고 가지. 어? 아니 더우시다 그랬더니 그때 더우시다 아니 그거는 관계 없어. 그 영상 찍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관계 없어. 이거는 시원한 불이야. 시원한 노래 잘하시나 봐요. 시원한 불이에요. 바람이 찬스 우리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팀이 산행 엄청 빠른 거예요. 그때 구민우랑 같이 한 시간 갔냐? 두 시간 갔네, 두 시간에. 어? 날씨가 왜 바꾸군요? 아닌가? 또 어쩌신 것 같아. 한편 되게 찾을 사람은 사랑이 하면서도 아싸 우리와 함께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발사로 그러니까 아니 실패해서 한번 꺼내봤어야 되는데 가게 저기 높은 산에 운동을 하는 날씨에 한번 신어봤더니 안 어허 잡아주기 안 봐보여. 30분 반에 미리 꺼내 다 써야지. 와선지는 건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 카페에서 다시 나가니까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자 올라볼게요. 자 신이 여러분 이제 5분능선 왔는데요. 또 출발 올라오겠습니다. 자, 고고고! 고고! 아이고, 오늘은 날이 조금 더워서 다른 날보다. 아. 그래도 형님, 이거 한 시간 반 분량은 나와야지. 한 시간 반 전에 올라가면 안 돼. 야, 이거 물이야. 물무게가 상당하네. 야, 오늘 멋진 형님이 보디가드 좀 멋지다. 보디가드. 엔더!
야야. 엔다 이야. I love. 응? Loving you. And so much. 아. 자. 자, 이제 절벽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앞을 딱 보고. 이제 정면만 보러, 이제 먼산 보면 안 됩니다. 양쪽으로. 뭐. 딴 데, 먼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앞만 보고 향해 직진. 자, 우리가 아유, 멋진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이런 CF 광고 나옵니다.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 인간은 변함없는 정직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연한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정직. 그것만 가지면 삽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변함없는 정직만 갖고 살면 야, 경사 보십시오. 자, 어우, 경사 뭐. 엄청나죠? 자, 여기 바위가 좀 깨지려고 지금. 덜렁덜렁 하고. 아. 자, 여기는 이제 집터. 집터. 엄청나게 넓죠? 아니 뭐 사탕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에? 또 저혈당으로 옛날에 김 작가님이 저혈당으로 쓰러졌잖아. 자, 아 진짜 애인 사이 같아. And I'm loving you, yeah, my darling, and I'm so good for. 야, 여기 진짜 이건 그냥 뼈도 못 친다. 그릇도 하면 그냥 뼈도 못 친다. 뒹굴뒹굴 그냥. 야, 내가 이런데, 오, 중지 잘 잡아요. 어,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지 마요. 보지 마. 많이 알아. 누나한테 세상에 여기서 배낭을 여섯 대로 틀어놨으니 얼마나 굴러다닐 것 같아, 저 밑으로. 아이고. 아이고. 배낭이 그냥 몇백 미터 한 100m 더 올랐다. My darling, and so I need you, and I. 조금 이제 그래도 내리막도 있고 좋죠? 어? 거기가 고비라. 아유, 그 5분 능선 산소까지가 고비라, 산소까지. 마이 달링. 아, 앞에 사람들, 이거, 산악대장님 앞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안 돼. 너무 빨라, 진도가 지금. 한 시간 반을 못 찍겠어, 이거. 아니, 우리 산악대장님! 진도가 너무 빨라! 진도가 너무 빨라! 자꾸 일거리를 줘야 돼. 진도가 너무 빨라. 나무. 아, 나무. 야, 이 뱀 같아, 이 나무. 자, 첫 번째 나무아치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낭을 메고 지나가기 편하도록 우리 김장호님이, 우리 산악대장님이 맨 앞장에 서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또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야, 눈이 이런 거 보면서 뭐 안 느껴요, 이거? 예?
아, 참 멋지다. 좋다. 아름답다. 뭡니까? 어? 뽕. 어, 누님 손 조심. 가시. 야, 우리 산악대장님. 야, 다쳤어, 다쳤어. 뽕나무 어디야, 어디? 어디? 아이, 봄에 한번 따야지. 야. 어우, 잘 벗기시는데? 많이 벗겨본 솜씨인데요? 잘 벗겨. 아, 본인 오늘 이쁘게 나오셔. 이거 뭐 돼요? 아, 이거 또 오도르는 거 아니야? 알았어, 못 벗겨. 이런 거 먹고 싶어요. 알았어. 이제 먹으라고 줘보니까 과감하게 우리 누님을 믿고 우리 김원희님 믿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린애들 들키면 철분이 많아. 아, 맛있다. 스킵하는데 괜찮은데? 아, 형 맛있다 이거. 그쵸? 새콤해. 어, 대박. 야, 저걸 내가 찍었어. 아, 저걸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돼. 우리 형님 일하는 거 찍어야 돼. 잠깐만. 자, 체인지. 자, 우리 형님 일하는 거 찍어야 돼. 아이고. 큰 거 뵀는데. 그래, 우리 유튜버들이. 야, 이게 길이 이래 좋아졌구나. 누구, 김장호님 때문에. 길이. 그러니까. 야, 안 그래도 이거 걸렸거든. 뺏쪼간 거, 가다 보면 막 있잖아. 뺏쪼간 것도 있더라고. 나무가 뺏쪼간 눈 찌를 만한 것도 있었어. 아. 어. 자, 네. 나무 뺏는 거. 야, 우리 진짜 유튜버들 진짜 편하게, 이제. 다닐 때 진짜 편하게. 아하. 아하. 고맙습니다. 야, 멋진 산죽 아래. 형님, 뭐, 진짜 자연인 해야 돼, 내가 봐서. 딱 올려! 아. 나는 자연인. 어. 난 딱 좋아, 딱 올려. 형님, 지리산 가지 말고, 지리산 가지 말고, 여기 와. 지리산보다 더 좋아. 야, 이제 산죽이 우리, 쫙, 우리 구독자분들은 의전하고 있어, 지금. 산죽이 쫙 의전하면서 지금 오고 계신데, 산죽이 의전을 하면서, 자, 다음은 이제 나무가 또 의전을 딱 합니다. 우리 의전을 딱 해줍니다. 자, 너희들 오느라고 고생했다. 개미들이 또 산전을. 야, 개미들이 또 의전을 하네. 개미들이. 와, 대박. 와, 개미 소굴이야. 야, 개미. 야, 개미들이 또 우리 오는 걸 반기네. 참나, 진짜. 개미 소굴이다. 어? 와, 여기 개미 소굴. 개미 있어? 응. 개미. 개미 때야, 개미 때. 배짱이. 아, 요것도 좀 쳐야 되겠는데. 요것도 약간 채야 되는데. 요것도 약간 채야 되는데, 야, 나도로. 사랑을 하면서 후회를 왜 하나. 힘들어 사는 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쎄쎄 힘들어도 사랑을 살 사람은. 야, 형님 이제 천천히 가세요. 진짜 우리 자연에 못 따라가. 자연에 못 따라간다고 우리는. 자, 우리 위에서 탁 또 올라오시는 걸 또 찍어드려야지. 자, 우리 멤버들. 자, 한 명 먼저 갖고. 우리 자연님은 제일 먼저 선봉해 갖고. 어, 이거 이제 세 번째로 가시는 우리 신우님. 이제 적응됐어, 산행. 산행 적응됐고. 자, 세 번째. 자, 우리 저기 연인분 두 분 오시는데, 마지막. 우리 김봉래님. 아. And I, 아. 오, 예. 자, 다 따라왔고요. 또 여기는 꽃밭입니다, 꽃밭. 야, 여기 저번에 왔는데 여기 뭐 군락지가 있다던데. 군락지? 에? 뭔 군락지가 있었어. 금이랑 누님이 그러더라고. 뭐 군락지가 있었대. 아니, 그거 말고 뭔 산약초 같은 거 둥글레인가 뭔 군락지가 있었어. 아, 꽃밭에 앉아서 꽃잎
아, 이거 안 올라간다. 꽃니? 아이고. 꽃니? 뿔. 아. 아, 아, 고운 잎은 어디에서 왔을까? 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내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꽃바. 자, 그렇죠, 시작. 자, 휴식장 같이 가십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팔, 누님, 화이팅! 8분 능선 왔어, 누나. 이제 8분 능선. 2분 남았어, 2분. 8분 능선. 이거 잡고 올라가면 돼, 이제. 어, 다들 그래, 누나. 좋다고 올라와. 마지막 힘을 내서. 자, 우리 장군님 한번 시범 보십시오. 자, 타는 거. 타자. 아, 아! 야, 우리 저 굴빛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까, 형님? 그거 타면서. 형님, 이거 조심해요. 부러지면 우리 다쳐. 우리 다쳐요, 그 빠지면. 야, 우리 굴빛이 여신 저 타면서. 어, 어, 하면 막 그냥 동물들이 와, 씨, 어? 동물들이 야, 우리 대장이 부른다. 아, 씨, 어? 아, 진짜 옛날 타잔 재밌게 봤던데 진짜요. 어? 딱 팬티 입고 한번 씨야 동물들이 막 바닥바닥바닥 뛰고 씨 나는 제인이다. 제인? 제인 때문에 타잔 맞지. 아, 제인 누가 할 거야? 여기 있잖아, 제인. 누가? 제인. 걱정 가볍고 올게. 난 타잔보이 노래할게, 타잔. 아, 뭐, 어떻게 하나, 좀. 아래만 가리면 되지. 타잔보이 노래할게, 타잔보이. 아래만 가리면 나타나면 되잖아. 자, 우리도 좀 마실 거 좀. 우리 이제 천천히 박자를 맞추면서 모읍시다. 나도 헛개잖아. 이야, 네? 그래도 어머님이 생각해준다고 세상에. 1인당 헛개수 하나를, 자, 이걸, 헛개수, 홍삼수, 보이죠? 헛개수, 홍삼수를 우리 누님이, 아, 1인당 하나씩 다 사왔어요. 먹으라고. 안 넣나 보다, 그럼. 야. 누님,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 저녁에 술 먹고 먹어야 될 것 같은, 내일 먹어야 될 것 같은, 오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어, 미리 먹어. 미리 먹어둬야 돼? 발라놔야 돼. 위에. 알았어, 이따 발라놔야 돼. 위에다가 달래놔야 돼. 위를 달래놔야 돼. 아, 시뽕님 오늘 또 목소리 내일부터 또 안 나오고. 아유.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인 내 여자. 오늘 쓰러집니다도 나옵니다. 쓰러집니다. 여자. 쓰러집니다. 누가? 여자. 물론 나오겠지 뭐. 마이크 잡고 나오겠지. 자, 우리 뭐 노래 한거 해주시죠, 우리 동윤님. 어떻게 온 소감을. 아, 언니 지금 힘들어 못해. 당신 뭐 거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손 대면 턱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대. 봉래님이라 부르리. 봐, 힘이 나잖아. 노래하니까 바로 관광춤 다 올라잖아. 관광춤. 버스 올라 타셨어. 아까 그 버스 처음에 저 올라온 입구에서는 버스 탔는데 또 타보니 버스가 너무 흔들리는 거야. 버스가 막 시야 막 그냥 어? 너무 흔들리고 막 그냥 턱을 그냥 막 지나가니. 최대 체육관은 어디에 있어요? 체육관? 응. 뭐 저 종합운동장. 아, 거기? 고원체육관, 거기, 오늘, 뭐, 김호중이 내일. 김호중이 내려오는데, 뭐, 저, 2,000명이 내려, 팬들이 2,000명이 내려온다. 아이고, 대단해. 입장료가, VIP 앞쪽이 22만원이고, 뒤쪽이 11만원, 제일 싼 게. 그, 나보고 표를 하나 구, 우리 저 친구놈이, 어? 표 하나 구할 때니 갈라야 돼. 야, 이씨, 난 바빠, 이씨. 내가 김호중이보다 다, 이씨.
김호중이는 내가 왜 봐? 내가 김호중인데. 친구가. 그래, 니 잘났다, 이씨. 아. 오늘 다른 애도 온다며, 가수들. 오늘 저녁에. 누구요? 저녁에 누구 온다 그랬지? 아, 오늘 저기 산나물. 김희재. 아, 김희재 말고. 김희재. 김한선. 댄스, 아, 그 댄스. 아, 형님, 김한선. 알지, 형님. 섹시. 김한선이. 내 나이쯤 됐을까?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이제 놀아, 놀아. 빨리빨리 놀아, 형. 아, 리듬 속에 그 춤을 한번 해주세요. 리듬 속에. 리듬을 춤. 여기 있잖아. 여기 리듬 속에. 좀 된다, 형님. 근데 어쨌든 좀 몸이 뽀득뽀득하다. 아이, 참. 리듬을 못하, 뽀득뽀득해. 누가 내가? 아니, 여, 형님이. 자기가. 어? 뽀득뽀득. 좀 몸이 뽀득. 생각보다 몸이 뽀득뽀득하네. 아, 우리 의외로 정장 군 형님이 뽀득뽀득할 것 같은데 부드러울 것 같아. 형님, 리듬 속에 그 춤을 한 번. 내 춤을 쳐줘요. 오, 예, 일어났어. 리듬을 쳐줘요. 멋이 넘쳐 흘러요. 올라간다고? 역시 광금 목련이 광금 버스를 많이 안 흔들어도 돼. 손만 흔들어도 돼. 손만. 어, 예. 어, 예. 손만. 리듬을 쳐. 아이고. 멋이 넘쳐 흘러요. 자, 또 올라와 볼게요. 아유. 리듬 속에 그 춤을. 아이고, 오늘 김한선이 보러 갑니다. 이따가. 불빛의 어르신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서 우리 김한선 섹시 가수 보러 갑니다. 멋이 넘쳐 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리듬 속에 그 춤을. 자, 밀어. 아이, 화이팅. 빨리 가. 밀어요. 그러면 안 돼. 자, 밀어. 그래, 그러니까 심은 더 힘들어. 조금만. 엉덩이. 자, 형님, 엉덩이를 밀어줘야지, 엉덩이를. 아이, 참. 제일 무게 나는 엉덩이를 밀어줘야지. 아, 자꾸만 땅을 사시라니까. 아, 여기는 조금 세네. 먼저 가세요. 사진 찍으세요. 아. 그다음 한 시간 반 분량은 나오겠다. 아이고. 지팡이를 오늘 포를, 오, 지팡이 어디 구하셨네. 멋진 걸 구하셨다. 오호. 어, 잘하셨지. 여기 오면 진짜 지팡이가 필수인데. 아, 오늘 포를 안 갖고 왔어. 오, 지팡이, 대박 지팡이. 형님, 근데 그 지팡이 그거 부러지면 안 돼요. 탄탄해야 돼, 우리 더 위험해. 자,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거. 요것만 딱 올라가면 이제 내리막이 또 나옵니다. 가서 올라갈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올라갈게요. 올라가.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 오르막 이제 완만하지? 이제 완만해. 요것만 넘어갑니다. 요것만 넘어가면 돼. 자. 자, 유튜버가 만만한 사람들 아니죠? 아, 영상 찍어야지. 뭐, 배낭에 물건 챙겨야지. 아하.
자, 화이팅. 자, 이제 고비 다 넘어. 자, 고비 다 넘어갔어요. 자, 고비. 자, 천천히 해주세요. 고비 다 넘어갔어요. 자, 요건 이제 마지막 할 때 고개. 마지막 할 때 고개. 아, 이제 거의 경사 끝났어.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이제 8분우선을 이제 지났습니다. 8분우선을 지났습니다. 야, 나 또 이거 새 거, 이거 좋은 거 산 것 같은데? 어? 어우, 나도. 2만 얼마고. 어이구야. 그러니까 여기 손잡이가 어르신 엄청 좋아하겠는데? 알루미늄 저긴데? 나도 갈면 되지. 내가 뭐야, 들을게. 어? 손에 뭘 들으면 더 무거워. 멋이 넘쳐 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얼리듬 속에 춤을. 피리피리피리 파랑 새는 갔어도 피리피리피리 기다림이 울리네. 에? 오우야, 멋지다. 아, 우리 형님이 이름 지어놓은 유. 야, 저는 쌍바위 폭포 이름 지어놨는데, 우리 형님이 지명 이름을, 야, 거북바위요? 자, 일명 거북바위. 아니, 여기 갑옷 같잖아, 이거. 어? 갑옷 뚜껑 같잖아, 이거. 그러네. 어, 맞네. 뭐야? 두꺼비, 거북이도 하겠지만 두꺼비 비슷한 것 같다, 당연히. 어? 이래 보니까 또 두꺼비 비슷하기도. 갑옷이 있어서. 야, 거북바위. 자, 일명, 여 거북바위를 지나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북바위는 이제 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일로, 일로. 쉬어, 쉬어, 쉬어. 자, 쉬어. 따라다니겠지, 아이, 그냥. 따라다니겠지 마. 다시 한번, 오늘 지금 빨리 온 거야. 나는 최소 2시간 잡았는데, 지금 1시간 23분밖에 안 걸렸어요. 어? 그 중간에 쉰 거 생각하면 우리 1시간 만에 지금 여기 온 거야. 중간에 쉬고. 어? 나가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 오면 안 되겠어. 그래. 그죠? 그래, 그거 이제 그래. 저 그래. 금인왕 님도 많이 쳐지더라고. 조금 쳐지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보자 해가지고 두 시간 만에 올라갔는데 편하더라고. 잠시만, 진짜 쉬면서 뭐, 조금 하면 가면 10분 쉬고, 조금 가면 10분 쉬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도전을 한다면 살부터 뺄게. 살부터 빼. 여긴 좀 빼야 돼. 잘 가시지. 저 앞에 가면 사회꾼들이 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먼저 가셔야 돼요. 이제 다 왔을 때 뭐. 아니, 어차피 내가 때는 거기서 같이 다 불러 갈 건데 뭐. 그래. 형님, 저 내가 빨리 가서 굴빗집에 어르신 인사하면 안 돼. 그 앞에서 다 기다려야 돼. 다 같이 해야지.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그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한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흥흥는다.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겐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이리저리 둘러봐도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산죽 여기 옆에 공터가 딱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이제 신호입니다. 여기만 이제 산중만 지나서면 어르신 집에 다 옵니다. 장군님, 김장군님, 김여정님, 언니 오빠들 거기 기다려주세요. 거기 그 입구에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프리미어 영상은 굴빛집 어르신 그 입구까지만 찍고 이제 집 앞에까지만 찍고 이제 마쳐야 돼. 야, 진짜 형님 완전 오늘 뭐 운동하러 오셨네. 김장군님 완전히 운동 삼아 운동하러 오셨어. 야. 내가 산은 못하도 노는 거는 김장군님보다 더 오래 놀 수 있어. 하루 종일 놀아. 노는 거는 하루 종일 놀아. 김장군보다 내가 힘이 더 좋아. 노는 거는. 야, 또 서리태. 우리 저 사냥똥이 보이고. 자. 아이고. 그래, 참. 배낭 지고 올라간다는 게 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장군님 이제 불러요. 고기만 돌았으면 어르신 집이야. 더 올라가면 안 돼. 아.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진짜. 왜 그렇게 딱 서로 좀 호흡을 맞추자고 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아, 두 번째 왔는데도 이거 룰을 모르네. 아직까지. 카메라 망가리면. 얘기했거든. 카메라 망가리면 돼, 이제. 우리 이번에 그 문제팅 할 때. 응. 얘기했지. 내 옆에 앉았게. 그러니까. 야, 이게 원래 가져와서 묻혀먹으니까 진짜 한참이더라. 엄청 멋있더라. 아이고. 왜 안 와? 이제 오겠죠. 확실히 등치 오니까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럼 살을 빼야지, 돌아. 못하냐? 무게 때문에, 은행 무게 때문에, 못하. 관절 다 나가고. 그럼, 그럼 나고. 그래서 살찌. 형이 우리 옆에 있네, 안 갔네. 안 갔어? 아니, 갔다 왔어, 배낭 내리고. 갔다 왔어. 그래서 기다려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고, 야, 그래도 한 시간 딱 봐야 된다. 한 시간 봐? 딱 봐. 내 거짓이 있어. 인맥이 세네. 왜? 왜? 아? 어? 네? 네. 조그맣게 얘기해. 만들지 말아잖아. 뭘? 의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아무 탕후관이 많이 있는데 말아. 아. 그 낫대요. 나도요. 아, 답답해. 아, 본인 편하게. 냅둬. 우리가 그냥 인정해야지. 아니, 뭐, 우리야 뭐, 안 힘들고 시간 절약됐네. 그럼 대나무. 시간, 어. 이런 것에 잘라가지고. 아. 그 멍석이나 하나 만들지 뭐. 아, 그거. 와이어 갖고 왔거든. 아, 간단한. 예쁜데, 응, 간단한 거. 그걸 하지 뭐. 맞아. 응? 아. 대나무 천지 버리는 건 뭐. 벤치 하지 말라 하지 마. 응. 멍석이나 하나 만들지 뭐. 좋은 일 할래도 어르신 시달면 안 돼. 응?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보기에 좋아, 좋은 거지. 어르신 시달이면. 응. 고집은 싫어. 아, 그런 형이 50몇 년 살았는데, 형님. 생각해봐. 그러니까. 형님도 여기서 혼자 50년 살았대봐. 형님 더 할걸? 자기 방식대로. 그럼, 더 해. 그럼 형님 더 해. 50년 살. 이제 오면, 요새 영상 끊고. 술 안 드셨어요? 어? 술 안 드셨어요? 술 안 드셨어요?
야, 내가 술 취했는데. 벌써? 응. 벌써? 그렇지. 코도 닦지도 않고. 이거 세수도 안 했던데. 이제 오시네. 안나 오세요. 다 왔어. 예. 야, 이거 딱 한 시간 반 분량이네. 기가 막히네. 프리미엄 영상. 요거를 일요일 날 저 쉬는 날 편한 때 올릴까? 한 시간 반짜리. 그렇지. 그래. 일요일 날 다 보게. 그지? 다 곧 가고. 일요일 날쯤에. 일요일 저녁쯤에 맞춰 가지고 올려야겠다. 프리미엄 영상.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성공. 눈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여기 집이야. 어르신 바로. 뜨거우면. 고생했습니다. 화이팅.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자, 이제 마지막 한 번까지. 여기서 대기. 이제 여기 프리미엄에서 여기까지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나는 영상. 자. 자, 자 천천히. 자, 우리 올 때까지 30. 자, 1시간 31분째. 예. 자, 우리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따가 시간 없으니까 우리 김장호님이 오늘도, 길을 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자, 우리 김효정님, 예, 우리 또 두 번째 오셨고, 우리 또 모찌다님, 어이, 뭡니까? 이게 뭐, 모터도사처럼 또 멋진 지팡이를. 예, 형님! 형님! 아, 자, 우리 저 김봉래님, 예. 저 같이. 우리 저기 김봉래님, 신우이님, 예, 저. 한상적으로 언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 자, 이제 굴빛이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풀명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굴빛이 어르신을 이제 상봉을 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예. 자, 들어가세요. 성공이.